이강인이 올 시즌 초 학생들만이 부족했던 바로 그 창의적인 선수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 시대 김민재 선수가 더해지고 이강인 선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현주 선수를 비롯한 여러 어린 선수들, 물론 기존에 이재성 선수나 또 홍희범 선수나 또 여러 좋은 선수들, 우리가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느 한 선수를 빼먹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한국 축구를 빛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차례였고요. 자, 몽펠리에전에서 경기 시작 10분 만에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리그왕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하키미의 연결 그리고 은바페의 흘려주기도 일품이었습니다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서 수비수들을 끌고 은바페가 가면서 살짝 좀 이게 흘려주는데, 사실 여기에서 저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저렇게 급작스럽게 흘려주는데 이거를 정말 침착하게 트래핑을 하고 바로 슛 각을 재고 마무리를 짓는 이런 과정이 정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측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쟁여놓고 잔발로 조준한 뒤에 왼발로 때려넣은 장면, 아, 진짜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이날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의 선제골에 자에르 에메리 또 비티냐의 추가골 묶어서 3-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날 파리 생제르맹 그 4-4-1을 가장한 4-2-4 포메이션이죠. 네, 왼쪽 측면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미드필드부터 왼쪽 사이드 측면 공격까지 두루두루 맡아서 경기를 했는데, 선제골을 비롯해서 아주 좋은 기록을 남기고 60분 만에 비티냐와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 이 문구가 보시면은, 네, 강인 이즈 에브리웨어 보이십니까? 네, 이게 리그안 공식 이제 영어 그 SNS에 올라온 건데, 리강인 워즈 에브리웨어, 어디든 있었다. 총 73번에 걸친 볼터치를 했고, 그리고 키패스 하나, 또 총 47개 패스를 시도해서 47개 모두를 성공시켰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이게 최후방에서 돌리거나 수비수들처럼 아니면 횡패스 위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롱패스 성공 있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를 많이 한 그런 패스 숫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깊지 않나. 그리고 드리블도 총 5번 시도를 해서 3차례 성공을 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은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현지 AI 평점들 역시 모두 8점 안팎의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팀내 최고를 준 곳은, 네, 르푸신가? 밖에 없고, 기존에 우리가 보는 뭐 푸트몹이나 뭐 소파스코어나 후스코어드나 이런 데는, 네, 다른 선수들에게 두루두루 더 높은 점수를 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제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런 기록 기반의 AI 평점보다 현지 매체들 그리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굉장한 호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걸 좀 현지 반응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PSG 그 펜진, PSG 인사이드 필진 중 한 명인 투코라는 사람인데, 이 내용이 뭐 이렇습니다. 덴벨레 엄청났고, 여기 보시면 강 헤로이크,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히어로이크, 그러니까 영웅적인, 하여튼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강인이 A부터 Z까지 히어로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다. 뭐 이런 얘기로 번역을 해도 좋은 그런 그 호평입니다. 그 다음에 자이르 에메리는 미래의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될 것이고, 은바페 괜찮았고, 리그왕 1위로 복귀했고, 비티냐 강해지고 있고, 무키엘레가 진짜 뭐 보스의 면모를 보여줬고, 또 슈크리니아르가 경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뭐 다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것인데, 아무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언급을 좀 앞부분에 저렇게 아주 굉장히 좀 극단적인 호평 이렇게 묶어서 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 끝나고 직접적으로 이제 극찬을 했죠. 여러분도 이강인을 오늘 봤겠지만 정말 훌륭했다 이러면서, 스페인 시절부터 알고 있었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다. 내가 발렌시아 마요르카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PSG를 영입한 건 내가 아니라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다. 캄포스 단장에게 축하를 보내야 된다. 이강인은 PSG에게 그레이트 사이닝, 네, 엄청난 그 대단한 그 영입이다. 이렇게 경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이런 극찬을 감독이 직접 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래서 지금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AC밀란 원정 경기를 이날 60분 만에 빼기도 했고, 이런 극찬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그 챔피언스리그 선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지 매체 주요 평점을 좀 볼 텐데요. 일단 레키프 평점만 볼게요. 레키프가 뭐, 네, 뭐 프랑스에서 권위적인 면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런 매체니까. 레키프는 이날 보다시피 이강인과 하키미 요 단 두 명한테만 최고점인 그 8점을 줬습니다. 굉장히 예, 보시면은 이날 덴벨레를 최고점 준 데도 많은데 최고 덴벨레한테 7점, 그리고 자이레메리 7점, 무키엘레 7점, 그 나머지는 뭐 6점, 5점 이렇고 콜로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3점밖에 안 줬습니다. 예. 음바페도 5점을 줬고 나머지 점수가 좀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선수들 평점에 대한 해설은 이게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이제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레키프의 온라인에 선수들 평점과 그 평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 재밌기도 하고 인상적입니다. 와, 이 얼마나 맛있는 왼발이야. 딜리셔스 레프트 풋이라고 네, 표현했던데. 공을 갖고 있을 때는 늘 옳은 판단을 내리는 이강인. 네, 전반 10분에 탑코너로 꽂아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대한민국 선수 이날 47개 패스를 시도해서 단 한 개도 실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운 패스만 시도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창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도 패스 실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게 뭐 수비나 아니면 삼선 미드필더들 같은 경우에는 100% 뭐 98% 이런 패스 성공률이 자주 나오지만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라는 선수에게서 이런 기록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좀 높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막줄에 세피스에도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서 빼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이스 에니케 감독에 대한 평가도 보면 루이스 에니케 감독에게 평점을 7점을 줬는데요. 이강인 무케일레를 선발로 내보낸 선택은 완벽했다. 밸런스 있는 팀, 또 무실점 경기를 했고 밀란 원정 4일 앞두고 효율적인 로테이션을 했다. 뭐 이렇게 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 뭐 어떤 선수를 볼까요? 하키미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와 유의하게 이제 평점 8점을 줬는데, 여기 보시면 올 시즌 리그왕 3, 4호 도움을 기록했다. 덤벨레와의 기술적인 호흡. 오른쪽에서 이제 하키미 덤벨레 라인이었으니까 네, 첫 골과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 모두가 아주 좋았다. 수비적으로 할 일이 많지 않았고 78분에 솔레르하고 교체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았는데 여기도 이강인 선수가 언급이 됩니다. 음바페에게 5점을 줬고 전반 10분에 이강인이 골을 넣을 때 흘려준 볼. 네, 그 볼을 흘려주는 상황이 키패스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이날 유일하게 의미 있는 플레이였다. 예, 그게 좋은 평가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음바페와 같이 투톱으로 뛰었던 콜로무아니에게 3점을 줬는데 기록부터 엉망이다. 62분까지 볼터치가 14번밖에 없었다. 예, 62분에 이제 곤살로 하무스랑 교체가 돼서 나갔는데 그 중에 7번이 볼터치가 14번이었는데 그 중에 7번이나 소유권을 뺏겼다. 이렇게 지배적인 축구를 하는 팀에서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레키프는 이강인 선수에게 왜 최고점을 줬을까요? 이를 보면 이강인 선수 기사를 따로 또 이렇게 지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네, 이강인 선수에게 요게 제목이 기사 제목이 리에 아프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번역하면 이강인이 뭐 인정받았다? 뭐 승인받았다? 어프루브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데 굉장히 기사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PSG 경기 분석 기사의 제목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사진을 음바페 품에 안긴 이강인을 썼다는 거, 예, 이거 자체가 상징적이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멋진 골의 작가인, 여기 이제 오떼로라고 영어로 치면 이제 오서라고 작가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현지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플레이어가 아니라 오서라고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아주 멋진 골의 작가인 대한민국 선수는 팀에 끊임없는 영감을 불어넣었고 완벽한 퍼포먼스의 작가가 됐다. 이강인이 올 시즌 초 승질만이 부족했던 바로 그 창의적인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대묻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도 이제 골 장면에 대한 얘기, 또 팀 내에서 커지고 있는 비중, 또 이강인이 올 시즌 PSG 큰 역할을 하게 될 선수라는 뉘앙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길게 적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22살의 대한민국 선수 올 시즌 다섯 번째 선발 출전 경기에서 에니케 감독의 기대를 충족을 시켰다. 오른쪽 측면에서 덤벨레와 하키미가 불붙인 찬스를 왼쪽에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한 뒤에 예, PSG 입단 후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 그것도 훌륭했지만 나머지는 더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전 마요르카 공격 미드필더가 보여주는 모습. PSG 스쿼드에서는 보기 드문 요소를 갖고 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연계를 책임지고 전진성을 유지시켜주는, 지속시켜주는 그런 역할에 능하다. 상당 극찬이죠.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특히 에니케 감독이 이강인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력이 좋고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런 유형의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여기에 좀 적고 있습니다. 어떤 은바페와의 어떤 협업 측면에서, 은바페는 파리 승리로만 굉장히 중요한 선수니까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보면 이제 그 왼쪽에서 강력한 드리블을 시도하면서도 특유의 창의성을 잃지 않았다. 다양한 구질의 패스를 시도하는데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은바페와의 호흡은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 주말 브레스턴에서 은바페에게 뽑아줬던 아웃사이드킥, 그 어시스트 기억하시죠? 그리고 몽펠리에전에서 오늘 보여준 몇몇 장면들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호평을 좀 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템포와 압박이 가해질 챔피언스 리그에서 자신의 기량을 입증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만 이미 경기장 안팎에서 파리의 중요한 선수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또 효율적인 그 압박이 가능하고 어떻게 자기가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할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수다. 예. 아, 이거 다 엄청 극찬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서 밀란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에니케 감독은 이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될 것 같다고. 그 왼쪽 미드필드 자리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비티냐를 제치고 선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티냐를 제쳤을까 하면서 도르트문트전 밀란전에서 비티냐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스타일은 또 다르다. 예. 더 비티냐가 하드워킹 선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창의적인 면에서는 이강인이 더 낫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 지금의 이 다이내믹한 파리 생제르맹,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업이잖아요. 이 다이내믹한 스쿼드에서는 이강인이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좀 네, 우호적이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고 이강인 선수에게 쏟아지는 어떤 최근의 관심들, 면서 골을 넣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무엇보다 오른쪽, 뭐 중앙, 왼쪽 어디서든 기본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이 팀의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부족한 요소, 딱 창의적인 어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측면에 있는 이런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의 공격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면을 갖고 있는 선수로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들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국 선수여서 그동안 덜 알려져 있고 또 스페인 하위 랭킹 클럽에 있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덜 받았던 것이지 파리라는 정말 대단한 팀에 와서 엄청난 선수들과 뛰면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아니면 뭐 적응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강인 선수, 글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왼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 포지션조차도 아직은 저는 확정된 것이라고 보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선수 호흡을 더 맞출 수 있을지 혹은 나아가서는 좀 더 공격적인 어떤 그 엔진의 역할, 핵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설레고 또 긴장이 되는 그런 나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밀란전 네, 챔피언스 리그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거 중계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 네, 파리 생제르맹 몽펠리에전 리그암 데뷔골 경기 현지 반응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t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And when you're making money, make sure you don't spend it too soon. Fuck that, I'll do what I wanna do. I got a different path from every